이게 뭐냐면 각 분야의 최고 스승들이 이제 모여서 K-POP 시스템 트레이닝 시스템을 보여주는. 나를 사랑하지 않는 보컬적으로 안무랑 이런 것들 표정이나 표현 같은 디테일은 안용모 원장님이 어떤 무대를 만들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. 문제는 뭐냐면 A부터 Z까지가 다 있어요, 실력이.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친구도 있고. 정말 걱정스러운 친구도 있고. 아빠 고문 뚱뚱해. 지게가 컸다. 이 친구들 다 모여서 어떻게 화합을 만들 거냐. 많이 봐줄 수 있고 열광해줄 수 있는 어떤 주타겟이 필요한데 주타겟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삼촌 팬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. 주타겟은 전 연령층도 하죠. 김밥. 축제 연가가스 팬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귀에 익은 옛날 그 사운드가 들리고 춤도 쉬우니까 그냥 따라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냥 그런 느낌이지만 엉뚱한데 뭔가 계속 보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. 반전 같은 느낌. 뭐 한채욱 씨는 섹시하게 나올 것 같은데 조금 퍼커션시하게 또 바뀌고 홍진영 씨는 원래 트로트 하시는 분이니까 막 흥에 겨우실 거 아니에요. 약간 고급 기술 같은 거를 좀 그런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. 여자판 슈퍼주니어는 없으니 그런 컨셉도 괜찮겠다. 굉장히 재밌는 노래들을 하고 펀이 있었으면 좋겠다. 네. 시카고의 그 엄청 센 장면 있잖아요. 다섯 명 여자 하는 그 다 남자들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그런 센 동작과 센 거가 그냥 저는 보였고 일단 저는 뭐 모든 트레이닝 다 하드코어 스타일이라 저도 하드코어 스타일인데 저도 완전 하드코어 스타일인데 하다가 도망가는 건 아니고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뭐야. 아, 나 진짜 공기총 쏠 뻔했어. 약간 같은 급? 아니 약간 몸치 여기 약간 언니 나 지금 땀 보이는 거 보이지? 진짜. 아 저 진짜 언니 이리 와. 아니 둘은 비슷한데 다 좋은 거야. 아니. 우리가 오늘 우리끼리 에이스네 모네 같은 과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를 모시고 제대로 한번 우리가 진짜 아 그게 좋아요, 맞지 좋아요. 우리끼리 아니 근데 지겨 넌 계속 받았잖아 전문가한테. 세상스럽게 왜 그래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. 안녕하세요. 준영이 옆에서는 안 잘래? 아, 되게 잘 때도 시끄러울 것 같아. 아니 그리고 형석이 오빠 사람이 되게 곰같이 왜 부들부들하게 생겼는데 사람 좋게 생겨가지고 완전 칼같이 숙제 산더미같이 내주고 맞아. 사라진 건 뭐야 또 카톡에서 되게 쿨하게 나가버렸다 또 악마던데? 진짜 멘붕이었어요. 멘붕 정도가 아니라 재밌다 룰루 망했어요. 어떡하죠 정말로? 정말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김영석 물러가라. 아니 시간을 주셨어야죠. 유튜브는 너무 심했어요 진짜. 진짜 너무 양아치였어요. 진짜로. 아 그잖아. 잠을 못 자겠다고. 아, 그래서 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. 스트레스 왜? 받아가지고. 어떡해. 아,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야지.
어, 오빠 정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에너지가 되게 지금 넘치고 좋아요. 죄송합니다. 언니 위 여러분 상담 해봤는데 30초가 나는 부족하더라고. 아 그래? 네, 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연습도 제대로 하신 것 같지도 않고 되게 비관적이에요. 불안해 죽겠는데. 준비. 진경 언니랑 저랑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채영이보단 제가 나. 진짜 춤을. 홍진경 언니를 보면서 아, 내가 전이 왜 춤은 잘 추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. 자, 오늘은 댄스 이제 선생님을 소개할 건데 걸그룹의 안무와 연습에 아주 그냥 최고 실력 권위자 두 분이 올 거예요. 두 분이요? 어. 김규상 씨하고 김화영 씨를 소개합니다. 아, 어,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무가 김화영입니다. 제가 안무했던 가수는요. 원더걸스, 미스에이, 선미, 그리고 아인, 비 이렇게 있고요. JYP에서 걸그룹 안무를 담당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로잉 엔터테인먼트의 비주얼 퍼포먼스 디렉터 김규상이라고 합니다. 이효리 씨, 현아, 포민 지금 시스타, 에이핑크, AOA, 지금 나오는 구구단 우주소녀, 그 정도 했습니다. 네. 자, 최고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 필요 없고 두 분의 춤을 맞아. 그래, 진짜야. 솔직히 음악 없이도 춤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이 화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뭘 표현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춤은. 아, 아 대단하다. 네. 셜업의 안무가 선생님 진짜 처음 했네. 네. 아, 안무가 선생님 진짜 아, 처음 했네. 네. 아, 그럼 우리 저는 이제 너무 창피하네요. 별로 못 추시는데? 준비보다 못한 것 같은데? 제 몸을 이렇게 남한테 좀 드러내는 게 그거. 이것 때문에 그거 아까부터 긴장을 너무 되게 아쉬운데 나는 다 먹었는데. 청심환 두 개 먹고 쫄았습니다, 처음에. 그 포스에 쫄았어요, 언니 쓰 포스에. 선생님, 뭐, 춤은 못 추시죠? 아니요, 춤은 진짜 잘 치는데요. 이게. 갑자기 약간. 아, 우리도 선생님인데, 뭐 좀 믿을 만한 게 있어야지.
춤을 진짜 예쁘게 추신다. 그러니까.